봄학기를 맞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터키에서도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터키의 코로나 확산세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 방역 당국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긴장 반, 설렘 반으로 교실에 모인 터키 학생들을 임병인 리포터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고3 수험생 임동규 군이 이른 아침부터 학교 갈 준비를 서두릅니다. 지난해 10월 한 차례 대면 수업이 열렸다가 재확산 조짐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지 넉 달 만입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오고 마스크 꼭잘 쓰고. 어렵게 다시 문을 연 학교는 방역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교문 앞엔 방역 게이트가 설치됐고, 교실에서도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학생 수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터키는 초등학생과 진학 시험을 앞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생 먼저 대면 개학을 시작한 뒤 점진적으로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Öncelikle veli taahhüt belgesi aldık. Böylece COVID teşhisi taşıyan öğrencilerimizin okula girişini engellemiş oluyoruz ve yayılmasını engellemiş oluyoruz. 온라인 수업은 인터넷도 잘 끊기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직접 대면 수업을 하니 정말 좋은 것 같고. Sınavımız olduğu için evde sürekli yat kalk hiçbir şeye çalışamıyorduk. Ama okula gelince mutlu oldum. Yani daha iyi oldu. 하지만 기대감 넘치는 학교 분위기와는 다르게 터키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수천 명대에 달하고 영국발에 이어 브라질,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터키의 유일한 희망은 백신. 지난 1월부터 의료진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작한 시노백 백신 접종률은 현재 10%로 유럽 평균을 웃돕니다. 한때 중국산 백신 효능 논란도 있었지만 가파른 감염 확산세로 접종 필요성이 커진 데다 백신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역시 낮아지면서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시노백 백신 1억 회분을 추가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 맞는 거 보고 아무 이상이 없어서 저도 다시 마음 가로잡고 맞았습니다. 지금은 다들 백신을 맞고 있어요. 네, 맞고 있고 또 맞으려고 노력도 하고. 터키에선 지난달 말부터 학교 교사들에게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 물량이 대거 들어오는 봄을 기점으로 정부는 접종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확산세를 잡고 대면 수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터키 이즈미르에서 YTN 월드 임병인입니다.